Asia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known as ILWGCA, is the fir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world to have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permitted by international law and convenience. 接下来时间，我们将会依次的邀请各界领导嘉宾登台致辞。首先，我们将会聆听到的是 ILWGCA 气候环境宪法的设计制定者。 IOWGCA 创始人、最高理事会总议长李宇成的致辞，由于不能到现场，李宇成议长的致辞将会通过视频连线的方式来进行呈现。Next, we would like to extend our warmly pleasures for the design and creators of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al Constitution and honors to speech of Victoria Lee, the President of Supreme Council, the founder of IOWGCA. 接下来，请连线 IOWGCA 创始人、最高理事会总议长李宇成。Let's look at the screen. 감사합니다. IOWGCA를 대표하여 중국 중앙 관계자 및 국가기관 관련자분들과 동북아 세계총무 관계자 분들께 제2회 동북아 세계총무 국제회의를 부천성 샤먼 중국 정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세계대회와 세계 최대 시상식을 함께 개최하게 되어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IOWGCA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오시아니아나 남북미 연합과 섬나라, 중국, 서국 등에서 협조하여 IOWGCA의 기후환경 헌법 포괄적 범위 공무를 수행 중이며 또한 전 세계 해당 대륙별 국가와 국민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전합니다. IOWGCA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는 국제기구로서 IOWGCA, IGC, ISSA, ISGC, IGC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인증 및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사명인 IOWGCA 기후환경 헌법 포괄적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OWGCA는 기후환경 헌법 포괄적 목표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되고 변화되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하여 지구와 우주까지 우리 모두 국제표준 ISGC 국제 녹색기술상품 IGC 실천을 통해 다시 기후환경 전 분야를 방어하는데 식량난이 모든 국가의 안보이 되고 기후변화로부터 피해받는 국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IOWGCA의 활동은 지구 모든 유기체 보존과 기후환경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회의 가장 큰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에 대한 IGC에 대하여 지재권 거래를 적용한 기후환경헌법 설계 시작 23주년을 기준으로 오세훈 연방 기탁 10주년과 유럽연합 기탁 탄소배출관 배출 기념화폐 5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탄소배출관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를 적용한 운영방식의 온라인을 통한 원우주 기후환경 전 분야를 기록물 회의 결의안 문서를 근거로 운영하여 IOWGCA 기후환경 헌법 포괄적 분야에 대하여 AI를 이용한 유조 방지를 위한 IGC 전 분야 시스템 지원을 통해서 대륙별 IGC 국제표준 도시 1대1로 SOC IGC 도시 개발, 백그라운드 산업시설 IGC 등 우주 항공, 항만, 물류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IOWGCA는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유기체의 보존 및 회복을 위하여 의식주 국제표준 녹색 제품 ISGC, IGC와 IGC 녹색 기술, IGC 녹색 상품, IGC 자격, IGC 기능물, 학위, 평가, 기업 등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상품을 검증하여 좀 더 상위 단계의 IOWGCA, IGC, ISA, ISGC, IGC 국제표준 녹색 인증을 통해 IOWGCA 기후환경 헌법 본문 포괄적 목적 사업령에 따라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더 맑은 공기, 더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보존함으로써 이 지구 우주 무기체를 영구히 보호 보존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공모수행 중입니다. IOWGC는 중국 중앙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UNWIPO PCT 두건과 CNIPA, KIPO, EUIPO 등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등의 지재권을 확보하였고 대륙별 및 국가의 국제협약 후 기탁수탁된 IOWGC의 기후환경 헌법 목적사업 보괄적 분야에 대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강력하게 협력을 약속하고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완료 후 중국 일대일로 정책 협의에 대하여 이 지구 최초로 중국 국가 주석께서 녹색 정책에 대하여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에게 공포하였고 실천을 위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차 동북아 세계 총구를 통해 일대일로와 강서동맹국, 브릭스 회원국, G20, G77 선나라 속국 빈국까지 동북아 세계 총구 협력을 기후환경헌법 포괄적 범위와 IR0부터 1100 규정 목적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완성하였으며 협력국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녹색기술 ISGC, IGC, ISSA, IGC 분야 IOWGC, IGC 상품 실천을 이행하도록 한 IOWGC,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실천을 위하여 아시아를 넘어 대륙별로 실천하고 있으며 IOWGC, 아시아 유니폼은 대륙별로 국제표준 실천 안보를 책임지고 전 대륙에서 최선을 다해 공모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OWGC 글로벌 세계 총무 글로벌 총장 총대표 빅토리 우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好，我们也要再次的感谢李宇春。